이제 그 기자님이시기도 한데요. 네.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삽질을 만드셨는지 큰 박수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마이뉴스 기자이자 지난 12년 동안 이명박 정권의 그 4대강 사업을 취재해 와서 그거를 94분 러닝타임에 만든 영화 삽질 감독 김병기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삽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환경 영화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상인데요. 사실상 환경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여러분들 여기 계신 그 염원 있지 않습니까? 뭡니까? 검찰 개혁이죠. 예.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그 환경을 망치기 전에 이명박 정권이 불법과 탈법, 편법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먼저 붕괴해버렸거든요. 거기에서 제일 앞장섰던 게 검찰이었습니다.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고 계시나요? 저는 그 최근 그 조국 전 장관 그 수사를 보면서 그 11년 전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그 검찰이 4대강 사업 그 저항자들 있지 않습니까? 저항자들을 탄압했던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그 후원 기업들을 그냥 뭐 주잡듯이 그 털면서 그 탄압을 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.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. 그 저항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물건들을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언론들한테 슬쩍슬쩍 흘려주면은 그 언론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짜짓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이 수사를 받기도 전에 재판을 받기도 전에 완전 그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꼭 봐줬으면 하는 뭐 이런 영화가 바로 이 삽질입니다. 여러분 그 봐주실 겁니까?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왜 10년 전에 영화 10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왜 지금서 영화를 만들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한테. 그런데 지금도 삽질은 4대강 삽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거 아십니까? 지금도 매년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의 여러분이 냈던 여러분이 낸 세금들이 그 4대강 사업을 유지 보수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. 그 돈이 강을 살리고 있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강을 지금 그 썩게 하고 있습니다. 죽은 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 도저히 그 이 4대강이 과거처럼 흐르는 강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삽질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영화의 그 악역을 맡은 주인공이 누구일까요? 이명박이겠죠? 네. 이명박을 직접 만났습니다. 만나서 제가 책임을 물었습니다. 그리고 그 4대강 전도사였던 이재호 전 의원도 직접 만났습니다. 4대강을 망치는데 부역했던 그 전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국토부 장관들도 직접 만나서 책임을 물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반응했겠습니까? 다 도망치고 화내고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. 당연한 것이죠.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누구도 지금까지. 이렇게 화내고 도망치는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.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리는데요. 대부분 그 다큐멘터리 영화라면은 그 진지하고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영화는 웃음이 터집니다. 블랙 코미디입니다. 그리고 큰빛 있게 벌레라는 뭐 이런 그 괴 생명체를 먹어가면서 4대강의 죽음을 고발해왔던 김종술 시민기자와 같은 이런 그 저항자들이 나오는데요. 그분들의 그 이
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눈물과 감동의 94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이 영화 보실 겁니까? 그런데 아쉽게도 겨울왕국2가 스크린을 완전히 그 장악해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볼 수 있는 영화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한 전국에 한 20군데 되거든요. 20군데 사수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아, 요즘 그 이 배급, 저희 그 영화 배급사로 그 이 공동체 상황과 그 단체 관람 문의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공동체 상영 단체 관람 해 주실 겁니까? 예,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그 안방에서 IPTV로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보실 수 있겠습니까? 책임질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 흐르는 강을 만들기 위해 10만, 100만, 1000만 명이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영화 삽질을 잊지 마시고 꼭 봐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삽질의 김병기 감독님에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끝까지.